네, 구사사원. 여보세요? 어, 어머. 어, 자, 누구야? 쫑디? 네, 안녕하세요. 로맨티스트 쫑디입니까? 로맨틱과 예, 시니컬을 겸비한 남자. 야, 무슨 말씀이십니까? 정현 씨 어디예요? 아, 네. 저 일본입니다. 시즈오카예요. 뭐 콘서트는 끝났어요? 어, 예, 콘서트 이제 오늘 리허설 다 했고요.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? 지금 숙소예요? 어, 만만의 준비가 마무리가 되고. 아, 정말? 호텔이에요. 지금은 호텔이고요. 내일 도쿄로 넘어가서 이제 다시 연습을 시작하는. 그렇구나. 내, 아, 내일도 연습? 예, 오늘까지는 그 겐에프로라고 해서. 네. 그 콘서트랑 똑같이 이제 무대 세팅 다 해놔갖고 똑같이 이제 도는. 그걸 겐에프로라 그래요? 그러더라고요. 뭔지 모르겠는데. 예.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아니, 오늘 커피타임에서 로맨티스트 하면서 사나이 노래 틀었거든요. 아, 정말요? 네. 못 들었구나. 아, 그러면 분명히 그 고영배 씨가. 네네. 뭐 이 가사가 너무 뭔가 음란하다며. 어, 전혀 그런 일 없었습니다. 넌 날 그렇게 생각하지? 난 너가 없으면 너 칭찬만 하는데 넌 날 그렇게 생각하지? 아, 아니에요. 박형님도 계세요? 계시죠? 박형님. 네, 있어요. 아, 말 좀 하세요. 말 좀. 있어요. 조개 씨도 있냐 그러잖아요. 네. 근데 어쨌든 뭐 서로 안 보일 때 뭐 어떻게 돼야 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. 아니요. 잘해주시잖아요. 저, 네. 저 종현 씨 보고 싶어서 그 인터넷에서 음악 프로 찾아봤어요. 네, 근데 커피 형님 네. 그 저번 주에 수현 씨와 함께했을 때 정말 난리도 아니시던데요. 아니 소문이 거기까지 갔구나. 진짜 들었어요? 아, 제가 들었어요. 아, 그래? 아, 방송을 종현 씨가 얘기해 주세요. 뭐, 정말 한 7, 8주쯤 말했죠. 에이. 어, 정말 아니 커피 형이 원래 그렇게. 말씀도 잘하시고 거의 그날 방송을 진도 지휘해 주셨어요. 그러니까 오늘은 또 이제 말씀 없으세요. 아니 1년에 두 번 정도 그런 날이 오는데 마침 또 그날이었던 거예요. 마침 왜 하필 마침 그날이었을까. 에이, 아 그리고 종현 씨 상 받은 것도 축하하고요. 아, 예, 감사합니다. 그 제가 막 축하한다고 문자 보냈어요. 방송 보다가 그 상 받는 장면을 아, 봐가지고 네네. 그 축하해 그랬더니 네 형 감사해요. 어떻게 잠깐 학구고 올까요? 그랬더니 답이 없어가지고 진짜 잠깐 왔나 봐요.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나 봐요. 아, 정말, 아, 정말로 그날도 원래 그 시안 씨 중국에서 있었던 건데 아 그랬어요? 네.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잠깐 왔구나. 있다가 거의 24시간도 안 있었어요. 한국에. 아 정말 18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네요. 세상에. 푸른 밤 그립지 않아요? 엄청나게요 지금. 그러게. 제가 아니, 밤에 근데... 이제 연습하다가 잠들 때가 좀 많긴 하거든요. 아이고 네. 피곤하니까. 그 생각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잠 안 들다가 그리고 좀 깨요. 한 1시 반? 1시쯤에 한번 무조건 깨서. 맨날 깨는 아... 시간이니까. 네. 그쯤에 깨 있으니까. 그럼 쫑디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는 청취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. 빨리 가고 싶습니다. 가족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. 아, 로맨티스트. 아니 뭐 왜 로맨티스트예요? 별말 안 했는데. 아니 근데 쫑디가 네. 지금 진행한 지 꽤 오래됐지만 네. 전화로라도 네. 이렇게 정현 씨 목소리로 진행 톤이 나오니까 어 진짜 이 프로그램 주인이 딱 맞구나. 어, 촉촉하죠. 뭔가 있네 있어. 아니 이런 게 로맨티스트 같아요. 진짜. 아니 아니요. 뭐 제가 지금 누워있어서 아 근데 누워있대 이거 말 끼부리는 거 봐라 이거 아 또 얘 조개 씨 뭐 입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주는 사람 설레게 방송하니까 너무 편하네 누워서 아, 방송하는 거 나... 꿀이네 꿀 아하 나 정말 저 지금 침대에 누워있어요 사기탈이 아,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저 무슨 말씀이세요 또 그나저나 원래 근데 잠 저 원래 잠 옷 안 입고 자서 네. 어머 아, 어머 얘가 이러네요 이거 봐 그러니 가사 그렇게 나오지 그렇구나 엉망 잘 보면 다 엉망이에요 거의. 향수만 뿌리고 있는 거 아니야 야 한 잡지 다 똑같아요 가사집이 그런가 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어제 종현 씨 목 아플 텐데 목 관리해야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어제 나인치 하는 거 들었다면서요 예, 네,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연락도 했었어요. 맞아요. 근데 너무 고마워서. 아, 뭘 고마워요. 아, 늦은 시간에 다들 고생하십니다. 제가 죄인이에요. 어서 돌아가실게요. 어서 돌아와 주시고요. 네네. 빈손으로 와요. 네, 그럴 생각이었는데요. 아, 참. 알겠어요. 네, 꼭이요? 전혀 아무, 두 손 가볍게 갈 생각이었는데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종현 씨 인사해 주세요. 네, 오늘 너무 오랜만에 목소리 들려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. 네, 네. 그 청취자 입장에서 오랜만에 푸른 밤을 즐기고 있는데 너무 아
뭐라고 해야 되지? 조금 질투도 나고요. 이제 하고 계신 분들한테 그 자리에 가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. 어쨌든 빨리 돌아가서 나인 씨 그리고 또 수현 씨 앞에 주신 수현 씨한테도 제가 연락드릴 방법은 없겠지만 감사의 마음을 좀 네.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열심히 다시 DJ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보답이겠죠. 네. 얼른 보세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네. 네. 다음 주에 얼른 보자고요. 알겠습니다. 네. 잘 자요. 푹 쉬세요. 안녕. 안녕. 이거 봐. 또 이러네. 누워줘. 안녕 저런다 또.